최종의 요원으로만 선발된 120명의 무장공비. 와. 우리 정부 역시 소탄작전을 본격적으로 오. 전개를 하게 됩니다. 네. 고선희 장군님, 네. 당시 우리 군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그러게 궁금하다. 군도 군이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네. 소위 이제 을종사태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을종사태라는 것은 통합방위사태라는 거에 포함이 된 건데 병종사태, 을종사태, 갑종사태 가 있어요. 네. 그 병종은 예를 들어서 울진에만 소규모의 무장공비가 들어왔다.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연대장이 작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울진 3초 막 나타난 거예요. 예. 아니, 금방 안 끝날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광범위한 지역이 을종 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 을종이 되면은 이거는 지역 군사령관이 아. 경찰까지 다 아. 통제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갑종이라는 것은 병종, 을종, 갑종. 예, 전국적으로 무장공비가 나타나갖고 질서가 혼란해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발령을 해갖고 아~ 전국적으로 작전하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네, 우리가 통상 울종까지. 아~ 그러니까 북한처럼 단순화되어 있지 않군요. 북한은 그냥 비상동원 번개하고 번개? 실제 전투 폭풍 두 가지를 쓰거든요. 각 단위별로. 그러니까 번개하면은 이게 아, 훈련이로구나. 비상훈련, 동원훈련이로구나. 폭풍하면 아, 이거 단의 최고 사령부가 폭풍하면 이건 전쟁인 거고. 전투태세. 군단이 폭풍하면 자기 지역에서 전투인 거고. 저 전에 때 농장 일할 때 폭풍이라는 거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한 게 미국 놈들의 팀스피리도 훈련한다고 해서 80년대에 제가 막 난리치며 할 때 제가 이렇게 소를 후치를 했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소 잔등에다도 다 구멍 망치고 위장 나무를 꽂고 저도 머리에다 다 나무를 꽂고 이렇게 해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소가 몰려온 전지 상태. 폭풍 내린단 말이에요. 폭풍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제가 또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주 어머니가 미국 놈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미국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주로 네, 얘기한 것이 그 비속어가 아닙니다. 아니, 저, 아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예. 코에도 위장. 예, 예. 다 하야지. 트랙터 다 위장해야지. 대한민국 북군은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장의 카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총이나 수류탄 핵보다 무서웠던 것. 핵보다. 뭔데? 핵보다. 뭐예요? 무장공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헬리콥터. 헬리콥터. 네. 그동안에는 단순한 이제 수송용으로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던 그 UH-1이라 그러는 헬기를 이제 이 무장공비 작전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공수부대하고 일부 유격대가 이제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작전을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죠. 당시 이 작전에 투입됐던 공비, 나중에 뭐 전향을 하든 체포된 공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헬기가 동원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기 위에서 보면 공비들이 뭐하고 있고 숨어있고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환히 다 들여다 보였던 거예요. 아, 나뭇잎이 없구나. 나뭇잎이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수류탄이나 기관총보다도 헬기가 공비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전쟁을 겪어 분들, 월남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헬리콥터와 탱크는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소리가 엄청. 뭔가 뭐 별거야? 소리. 잠깐 숨어있으면 뭔가 헬리콥터 소리가 당시에 소리만 심리적 압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북한 무장 공비들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군도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헬리콥터에 아까 말씀하신 소총만 난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죽은 무장 공비 시체를 매달아 가지고 다니고. 아이고야. 얘기다. 살인마 김일성의 꼭두각시들. 이 비참한 죄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이겠습니까? 혈통 같은 우리의 방위망에는 하루살이의 목숨이라는 것을 북한 회련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 실제요? 근데 얼마나 악이 났으면 저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산 정상에서 아마 무장공비를 사살한 것 같은데 시체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옮기자는 거. 네. 어차피 이제 매달아서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서 저것이 사실 산에 또 흩어져 숨어 있는 무장 공비들한테는 심리적 압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